자, 방태수 선수의 엄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수에게 말이죠. 김태경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였고요. 자, 벨시리 전제 쭉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저그가 있습니다. 자, 방태수 선수입니다. 재미없네요. 초고수인 거 다 알아요? 뭐 이렇게 네. 얘기했죠. 방태수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그렇죠. 네. 저그 못 이기겠다. 네. 레전드도 아니고 네. 김태경 선수 초고수인 거 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했어요. 한 단계 내려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어, 신이 아니고 그냥 고수다. 네, 그냥 네. 초고수. 네. 아. 그런 걸 수도 있죠, 진짜.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아, 저그 못 이기겠어요. 네. 근데 김태경 선수의 성적표에선 저그가 제일 승률이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그를 많이 식사했었죠. 네, 그렇죠? 스타트에 넘어와서도 확실히 자신만의 빠른 손놀림을 이용한 네, 멀티플레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다 보니까 네. 저그를 상대로는 승률이 괜찮은 듯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 나 태생적으로 네. 저그가 싫어. 아, 왠지 좀 징그러운 것 같고 뭐 이런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찰도 지금 상당히 빨리 갔기 때문에 이거는 네. 틈만 나면 바로 뭐 강자포로 씨 이외에 포지 짓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모습을 일단, 드러냈어요. 네, 모습을 드러내면서 네. 견제 위주의 이런 공격들을 일단 하네요. 네. 생각보다 빨리 좀 경찰을 갔어요.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야 돼요. 네. 네.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는 것이 진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뭐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남자라면 또 그렇죠. 그럼요. 예, 계속 찔러봐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네. 네. 툭툭 건드리고 찔러야 돼요. 예, 네. 잘 것 같으면 다시 깨워서 네. 네. 건드려봤다가 그런 남자한테 또 여자들은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이제 경기 내에서는 상대방을 좀 흥분시켜야 아. 예, 자신이 원하는 바를 또 이룰 수 있기 발끈. 때문에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또 오게 되면은 물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원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지금 미네랄 견제를 해주면서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보완을 했고 또 그리고 되게 좀 저그 입장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짜증나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아직 영업 안 하는데요. 그럼요. 밥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부하장 내려왔는 걸 조금 좀 방해를 네. 많이 하지 못했어요. 스타 원 때도 원래 이런 플레이를 김태균 선수가 너무 잘했거든요. 네. 네, 그런 플레이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했던 그런 장점들을 스타2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런 플레이 대부분의 선수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몇몇 선수들만 네. 합니다. 원래 이제 스타2에 넘어와서 인공지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 해봤자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었는데 김태경 선수는 뭐 그런 것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그전에 좋은 성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도전하는 거죠. 컴퓨터 어떤 그 지능의 한계, 컴퓨터의 네. 이거 인공지능의 한계를 내가 뚫어보겠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게 되면 계속 하다 보면은 김태경 그만의 컨트롤로 그 인공지능을 뚫어낼 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도 얼마만큼 또 방해를 할 수 있을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하장 네. 내려왔습니다. 일단 탐사정이 계속 자신의 멀티 지역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렇죠. 네. 예, 또 이제 방태희 선수가 약간 전략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들키기 싫을 겁니다. 강물 그 양을 봤을 때도 그 부하장이 내려앉았을 때 100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정탑까지 건설해서 최대한 괴롭히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냥 원래 없었고 네. 보니까 그냥 계속 신경만 쓰이게 하고 내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그렇죠. 탐사정만 가지고 좀 견제를 해보고 네. 자, 왔습니다. 돌아왔고 일단 연기 체력 완성됐고 그쪽에 인공 제어서 등등등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 그리고 생산창 부문을 별다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무난한 출발을 양 선수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전사와 추작자찌기를 초반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방태우 선수도 충분히 지금부터는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좀 저그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 탐사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탐사정이 대군주의 위치에 의해서 다 발각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은 방태우 선수가 조금 더 여유롭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노리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뭐 신대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질러심 나오면 무조건 달리니까 네. 저글링이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이런 것도 노려보는 이런 플레이도 해보긴 했었는데 일단 방태우 선수는 그런 플레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에 대한 수비면을 일단 신경을 쓰겠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모설에게 나오셔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도 뭐 간문이 지금 막 3간문 이런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게 피해는 볼 것 같진 않지만 그냥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모선에까지 갇혀오는 경우라서 네. 가랑비에 진짜 옷이 완전히 젖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로 프로토스는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 여차하면 그냥 대규모 교환으로 소환해서 도망가버리면 되니까 네. 예, 결국에는 모든 것을 지금 좋은 장점만을 챙겨갈 수 있는 쪽은 프로토스가 분명합니다. 자, 네. 일단은 김태경 선수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원광전사, 원추적자와 함께 모선에게 같이 함께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여왕을 잡고 일벌레 하나, 두기 정도 잡는 것이 가장 큰 효율적인 전투 방법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 나 대군주까지 네. 네, 이러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연결체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대군주가 네. 들어갔는데 와, 본진에서 네.
자, 이건 잡았고요. 본진에서 관문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추가 테크트리, 뭐 예를 들어 우주관문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이상하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찔러보면서 나 너를 압박을 해줄 거야 하면서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연결체를 네. 이게 지금 김태균 선수 이번 빌드의 핵심이죠. 네, 자 대군주가 다시 한번 그쪽 방향으로 날아가기 어? 시작하고 이거 바퀴에다가 저글링을 저글링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걸 막겠다는 의도를 넘어선 거거든요. 예, 이걸로 때려눕히겠다. 네. 네, 저글링 바퀴 약간 올인 형태로 지금 달려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스피드도 얼마 남았고 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발각! 이거는 좀 예측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글링 한 개 가서 그냥 여기 뭐 했나? 이런 게 아니라 저글링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거의 확신 분위기죠? 네. 근데 역시 태수? 김태경 선수의 지금 심시티가 좋고 네. 대규모 대규모 기한이라든지 모선에게 마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건 광자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멀티를 방어를 네. 할 수 있는 데다가 트리플 지역은 지금 관문으로 광자포를 감싸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격에 막혔을 경우에는 박태우 선수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자, 광자포가 자 이제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소환이 안 되거든 병력이. 그렇죠. 자 광자포 자 일단 아슬아슬했다 나오긴 했는데 오고 광자포 아우 그리고 모세에 가서 광자가 두 대 걸려요. 광자포 아 이게 몸으로 막 아우 자 광전사가 살려냈고 네 막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예. 네, 근데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광자가 걸렸고. 그렇죠. 네. 저글링 때가 몰려옵니다. 아, 근데 잠시 후면은 공일업 광전사가 되거든요. 자, 완료! 과연 공일업, 공일업. 과연! 아, 지금 아스요. 근데 이게 지금 연결체가 아스, 아니 근데 연결체 색깔이 없는데. 아직 뭐 건강해. 건강해. 근데 뭔가를 확실하게 연결체를 강제를 할 건지 때리던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든 지금 저글링도 상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리고 못 보면 저글링 되게 불리하거든요. 저글링을 그렇게 쏟아보는데 지금 재미를 못 봤어요. 아예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어 재미없어. 33개예요 1분이. 그 프로토스가 지금 몇인데 50 쉬라는데 네. 둥지탐을 올리면서 뮤탈리스크라는 변수를 한 번 더 생각하고는 있지만 전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있는 추적자의 관문이 완성되고 있어서 역시 네. 핵심 이제는 테크도 테크보다도 그러니까 뭐 테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테크보다도 그냥 병력만 나오면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프로토스가 됐어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강제 어택을 해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아 심시티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트리플 멀티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 광자포가 깨지기 직전에 거기 앞 네. 강자사 두 개가 소환이 되면서 그 강자사가 조금 더 버텼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 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골이 안 터져요. 골이 아, 네, 연결체가 네. 17킬을 기록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광자가 충전으로 킬을 많이 기록하면서 방어에 또 도움을 줬고 네. 이제부터 방태호 선수가 경기 운영을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장기전 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네 승부를 봐야 돼요. 네 이것도 지금 시야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 수거든요. 네. 네 뮤탈리스크로 최단 1군 털면서 내가 1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추적자가 많으셔요. 네. 자, 잘도 걸렸고요. 네, 비탈리스크 발각됐고 일단은 파수기와 함께 광전사. 아. 예. 스타 원 때부터 그냥 하나의 확실한 명제는 아슬아슬하게 정말 진짜 아슬아슬하게 맞게 되면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아, 비탈리스크 힘 못 쓰는데요. 네, 힘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저그 입장에서는. 네. 예, 이제부터는 그냥 기본 유닛 추적자와 광전사 위주로만 생산을 하면서 전진 하다면은 GG가 나올 것 같은 그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너무 많아요 추적자가 지금요. 그냥 온리 추적자만 해도 다른 테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적자입니다. 방어의 승리네요. 진짜 김태경 선수가 네. 예, 빠른 트리플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커버해줄 수 있는 심시티. 그렇죠. 때받쳐 나오는 광전사 모선에 그리고 아까 그 대규모 기한 이런 거 안 쓰고 네. 광자가 충전 아껴둔 거.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몇 번 보여줬던 김태경 선수의 승리가 눈앞에 있네요. 네, 자 광전사는 광전사대로 충전자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요. 컨트롤이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1군까지 동원에다가 앞전면 뒷전면 해가면서 넣다 뺐다 하면서 야 전면 춤을 춰도 돼. 지지 김태경 좋아. 아, 네. 좋아. 만족할 네. 만한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프로리그 10승 부지를 네, 김태경 선수가 또 이제 달성해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기분 좋은 우승을 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김태경 선수가 사실 저그 전에는 사실은 좀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의 네. 문제 공격적인 수단이나 좀 올인이 오겠다라는 촉. 네, 이제 속된말로 촉이라고 많이 하죠. 네. 네, 그런 촉을 좀 이제 잘 느끼는 감각이 있다 보니까 네, 방태현 선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플레이를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김태균 선수 스타 원 때부터 했던 그런 정말 초반부터 미칠 듯한 견제 그리고 두목 국제 확장을 빨리 가져가는 그걸 지켜내는 이런 등의 경기를 스타 1 때부터 스타 2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하는 그런 플레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플레이를 계속 개발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선수가 앞으로도 역시 택신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2세트 이승석 선수와 김동욱 선수의 경기 잠시 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